마지막 문장에서 23번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시죠?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거짓말. 그치, 거짓말과 진실된 대화에서의 반응 속도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자, 마지막 문장 보면 엔드 이하로 좀 볼게요, 다시. 자, 만약 당신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오잉? Disbelieving their story? 그치.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기 seem 대신해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 있어요, 일단? appear. appear, 그치. 그 seem과 appear의 공통점이 뭡니까? Appear. 그치. 목적격, 아니, 주격 보어 자리에 뭐만 사용한다? 투구정사만 사용한다. seem, appear 외에도 뭐 prove도 있었고, turn out도 있었고,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happen까지. 다미나 기억나, 안 나? 거짓말을 진짜 못하는 성격이네. 시험 볼게요. 근데 거짓말 못하는 게 오히려 좋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appear이랑 seem이 있고요. 그다음 prove랑 turn out이 있고, 그다음에 happen. 얘네는 이 다섯 마리는 보어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사용해야 되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줄줄씩 뜻이 같을 거야. appear to seem to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해 보이다 뜻이고요. prove, turn out 하면은 뭐뭐임이 드러나다 라는 뜻이고, happen to 하면 우연히 뭐뭐하다 라는 뜻인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지문을 다시 돌아온 건데, 핵심은 뭐냐면 잘 들어주세요. 지금 여기 쓰여있는 투부정사가 생략이 될 때가 있어. 채원아, 그게 언제라고? 어, 이 뒤에 동사 원형 자리에 비동사가 올 때 to be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혹시 조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니? 자, to be가 오면 생략이 가능해, 얘들아. 이 뒤에 비동사 뒤에 ing가 오건, 과거 분사가 오건, 단순 형용사가 오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to be가 보이면 생략될 수 있다. 그래서 나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모의고사 지문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학교 들어가가지고 내신 대비할 때 교과서에 있을 때 to be가 이렇게 없이 seem, disbelieving 이런 식으로 seem 뒤에 ing가 나와 있어도 어라? 이거 틀렸어 가 아니라 아, 뭐가 생략되어 있구나, to be가 생략되어 있구나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설명해주고 싶어가지고 23번 다시 한번 본 거고요.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틀렸던 사람. 오케이. 자, 그러면 24번 글의 구조부터 먼저 분석해보자. 이거 시험 보는 건 아니야.
나열. 나열 예시가 있다 그랬고. 몇 년 됐습니까? 한가람아. 몇 년 됐어? 뭐라고? 준비하다 잠이 들었다고? 꺼내. 나열 예시랑 그 다음에 뭐라고? 비교대죠. 그렇지. 또 청년 반박.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라스트. 무슨 이유? 결과? 반복. 모의고사는 이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었어. 네 가지 글의 구조가 있다 그랬어. 24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4번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뭘로 쓰인 것 같습니까? 눈으로 쭉 스키밍 한번 해봐. 영어를 영어로 보고 쭉 한번 스키밍 해봤을 때 이 네 가지 중에서 24번은 뭘로 쓰인 것 같아? 나열 예시. 정답. 왜냐면 봐, 첫 번째 문장에서 think about something 이라고 되게 주름주름하게 추상화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 라고 시작을 하고 그 뒷문장에서 뭐라 그래? 옷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문장에서는 책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문장에서는 또 전자기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 추상화가 점점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구체화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24번은 나열 예시 구조로 쓰였다고 보면 되고 나열 예시 구조는요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찾는 게 가장 편하냐면 예시 속의 공통점을 찾는 게 가장 빠르. 이걸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예시 속에서 공통점 찾아보는 거야. 첫 번째,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이야 얘들아? 그치, 네가 입지 않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번 문장에서는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네가 절대 읽지 않는 책. 그렇지. 네 번째, 전자기기는 전자기기인데 어떤 전자기기? 어, 그렇지. 박스에서 꺼내보지 않은 거. 결국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있긴 있는데 뭐해? 어, 사용을 안 해. 5번 문장도 얘들아 봐봐. 사실 얘도 예시였단 말이야. 얘도 예시였는데 얘를 예시로 보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 보여. 근데 결국 근데 우리는 이미 2번, 3번, 4번 문장 읽음으로써 아! 지금 이 24번은 있긴 한데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맞아요? 근데 이게 소재인 건 알겠어. 얘는 소재죠. 있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 이건 그냥 하나의 소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뭐 어떻다는 거야 그게 나와줘야 흐름까지 완벽하게 나와줘야 합쳐졌을 때 얘가 주제가 되는 건데 그 흐름이 어딨어? 이게 그래서 어떻다라고 하는 이 흐름이 어디 나와 있었는지 보이세요? 7번 문장에 좋아요. 자, 7번 문장 볼까? 여기서 말하는 all the things는 결국 뭐랑 같은 말이었을까? 뒤에 이거 수식구 안 봐도 알아야 돼. 그치, 있긴 있는데 뭐 하는 거? 어. 동사 찾아. All the things 하고 동사 어딨어? 누가 동사야 이 문장에서? I. 뭐? I. 그치, I지. 왜냐면 봐.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라는 건 얘는 지금 묶여서 수식해주는 구조라는 거야.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는 거고 얘 진짜 동사는 얘가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걸 해석을 굳이 안 한 거야. 왜? 이미 소재를 알고 있어서. 해석을 해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 샀어? 근데 먼지만 모으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들이야. 결국 같은 말이잖아. 있지만 뭐 하지 않는 거? 사용하지 않는 거.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드띵즈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는 거고 이게 지금 흐름이 나왔어. Are waste 뭐래요? 뭐래? 웨이스트가 무슨 뜻이야? 너희가 알고 있는 뜻으로 그냥 얘기해봐. 낭비야. 혹은 뭐 쓰레기야. 그러면 소재랑 흐름을 합쳐보면 되는 거야. 이 글의 소재 다시 뭐였다고? 샀는데, 그치. 샀는데 쓰지 않아. 이게 소재. 이거에 대한 흐름을 뭐라 그래? 웨이스트라고 표현을 했어. 그럼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야 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더 읽을 것도 없어. 한결아 몇 번이어야 돼? 5번. 그렇지. 네가 산 것은 낭비래. 뭐 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샀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 소재 나왔고 흐름까지 완벽하게 나와 있었고. 1번은 왜 안 돼? 쓰는 게 소비가 경제를 가능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얘는 흐름이 긍정이라서 틀렸고요. 돈 관리에 대한 얘기 아니었고. 너무 많은 쇼핑 소재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 외로움의 징조 아니었고요. 4번은 왜 안 돼? 애초에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이런 내용? 아니었어.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보기는 사실 5번밖에 없었다. 됐습니까? 이거 한 줄 요약 좀 들어보자. 한지유. 이 답인? 좋아요. 이수빈까지?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해석시켜 볼 건데 독해야죠? 첫 번째 문장 해석을 우리 신채원이가 해줍니다.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몰아서 시키는 거 아니야? 진짜야? 순서대로 하고 있어?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주세요. 접속사면 안 되죠? 네.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동격이어도 안 되죠. 관계대명사 사야 되죠. 일단 지금은 이렇게 슥 넘어갈 건데, 자, 오늘 나의 대타겟은 이재우입니다. 대들 계속 물어볼 건데 재우 또 대답이 안 나온다. 이상한 대답을 한다. 그러면 시험 볼 거야. 어머, 공교롭게 또 나왔네. 자, 봐봐. 네가 산 무언가인데, 네가 산 무언가인데 또 어떤 무언가냐면 you never ended up using. 네가 결코 뭐 하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자, 이거 대답 잘해야 될 거야. 내가 이거 해석시킨 이유는 또 따로 얘 때문일 거란 말이지. 재우야! 네가 세 번을 패스해야 오늘 타겟에 넘어가.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접속사네. 아니야. 그 아까 재윤가 설명한 것처럼 접속사 대시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이 완전한 건 맞아. 동격도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이 완전한 거 맞아. 근데 그렇게 외워도 되는데, 그렇게 외우니까 지금 재유가 이걸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앞에 뭐가 보이거든. 동사가 보이거든. 선행사 아니잖아. 동사가 보이니까 어라? 앞에 선행사가 없네? 그럼 접속사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봐. 네가 샀어? 네가 산 무언가야? 샀는데 뭐 하지 않는 무언가야? 쓰지 않는 무언가야. 다시 얘기해서 이 대부터 유진까지 다시 한번 묶어서, 심지어 얘들 유진 뒤에 또 뭐가 없니? 유즈가 무슨 뜻인데? 사용하다라고 하는 동사잖아. 얘 목적어 필요로 해, 안 필요로 해? 필요로 하는 애야.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너희가 배운 세 가지 중에 접속사, 동격, 관계대명사 중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거 딸 하나였어. 누구야? 관계대명사야. 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럼 얘에 대한 선행사는 누구였을까?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가 누구 소식해줘야 돼? 그치, 얘도 썸띵으로 가는 거야. 지금 썸띵이라는 명사 하나에 관계대명사절이 지금 두 개가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야. 네가 산 무언가인데 근데 결국 네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end up ing 하나의 수거거든요. end up 뒤에는 반드시 ing가 와야 돼요. 동사가 올 거면, 동사가 올 거면 반드시 ing 구조가 와야 돼서 결국 동사하게 되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end up 뒤에 동사가 아닌 명사를 쓰고 싶으면 이 사이에 with를 적어주면 돼. end up with 명사 이렇게도 씁니다. 그때 얘는 무슨 뜻이냐? 결국 명사가 되다라는 뜻이야. 다시 한번, 동사를 쓸 거면, end up 뒤에 동사를 쓸 거면 ing를 붙여야 되고, 명사를 쓸 거면 전치사 with과 함께 써야 한다. 자, 네가 결국 진짜 사용하지 않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지을게요. 자, an item. 옷 같은 건 어때? 근데 어떤 옷? 네가 결국에는 절대 입지 않는 옷이야. 어라, 또 명사, 명사네. 재우야, 오늘은 재우가 많이 불리겠구나. 재우야? 클로징과 유사이에 생략된 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왜?
넘겨줄 거야. 그래, 네가 절대 결국에 입지 않는 그런 옷은 어떻고, 지금 이게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앞에 그냥 하우 어바웃이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떠올려봐,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다 지금 의문문이잖아. 다 의문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하우 어바웃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옷 같은 건 어때? 아니면 또 하우 어바웃은 뭐? 옷은? 아니, 책은 또 어떠니? 라고 하면 지금 다 하우 어바웃에 걸려있는?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네가 절대 읽지 않았던 책. 재우야, 불러 이제. 또 명사 명사야. 여기. 그렇지. 한번 나왔어? 또 네가 절대 읽지 않은 않았던 그런 책은 또 어때? 그럼 마지막 예시. 아니면 How about some piece of electronic equipment? 전자장치는 어때? 근데 어떤 전자장치냐면 묶을 거야. 덱부터 박스까지. 심지어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얘들아? 그렇지, 전자기 얘기해야지. 심지어 그것을 박스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렇지. 그런 건 또 어때? 해 되는 거야. 맞아요? 재우야? 무슨 대신? 틀리면 저거 다시 리셋이야, 너. 그렇지. 거야. 자, 이제 또 다시 나오면 다른 타겟으로 갑니다. 긴장해. 자, 이미지부터 해석을 좀 시켜볼 건데 괄호는 해석 안 하셔도 돼요. 괄호는 해석 안 하셔도 되고 이미지부터 조금 길어 로즈까지가 한 문장인데 누가 해석을 해보냐면 한결이가 해주세요. 뭐야 이거?
이리지야. 너네가 얘가 얘 보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게 뭐야? 무슨 생각 들어야 돼? 그치, 가져와 진저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어야 돼. 맞아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의 이시 무슨 이시야? 가주어로 쓰인 이시야. 그럼 이 대절 이하가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진주어가 되는 거고. 주어 자리에 대절이 왔다라는 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뿐이야?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뭐밖에 없어? 명사밖에 없어. 대신 명사로 쓰였다라는 건 접속사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분명히 얘기했어. 대 자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건 접속사밖에 없다고. 가주어 이신 해석한다 해석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it is estimated, 추정되어집니다. 뭐가 추정되어지냐면 Australians, 누가? 호주인들이 alone, 혼자서 spend on average 10.8 billion 평균적으로 얼마를 소비한대? 어떻게 미국 과목이라고 바로 나왔지? 10.8억 아니야? 물어봐야지. 이거 했었지 않아요, 나랑? 안 했나? 안 했어요? 책? 아니야. 승우야! million 6만 뭐라고? 6만 billion 10억 trillion 모르겠어. 뭐라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모르겠어. 오케이, 좋아요. 신채원. 네? trillion 아는 사람 눈피하는 거 봐, 이제. 얘들아, 어렵지 않아? 아까 밀리언이 얼마라 그랬지? 100만이라고 그랬어. 빌리언은 얼마라 그랬어? 10억이라고 그랬어. 그럼 트릴리언은 얼마일까? 눈치가 빠른 학생 여기 있으려나? 응? 정답. 1조야, 1조.
99억 정도. 그럼 몇 억이야? 99.9억이니까. 대략 100억 정도. 호주 돈으로 108억이면 미국 돈으로는 100억 정도인데 어쨌든 매년 어떤 상품에? 그치. 쓰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상품에 매년 굿이 명사로 쓰이면 한결아 상품이란 뜻이 있어요. 왜 명사로 쓰였냐? 전치사 뒤에는 명사밖에 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상품에 매년 그렇게 호주인들이 총 평균적으로 108억 호주 달러를 소비를 한다는 것이 추정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돈으로만 딱 보여주면 어? 108억이면은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율을 들어주죠. 근데 그게 뭐보다 많은 양이래 얘들아? Total government spending on university and boards. 누가? 정부가 어디에 사용하는? 그지? 대학이랑 대학 짓고 길 만들고 하는데 소비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래. 대학이랑 길 짓는 거는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해. 심지어 사용도 해. 사용하는데 쓰는 양보다 사용하지 않는 상품을 사는데 돈을 더 많이 쓰다 이거야. 다빈아! 두 번째 질문이야. 여기는 뭐가 생겼어요? 대시요. 무슨 대시죠? 왜 목적격 관계되면서? 그렇지. 어? 뭐지? 방금 뭐가 나온 거지? 어, 뒷문장에 유지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답이 한 번 남았어. 자, 네! 그것은요. 자, 얘들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명사가 디스나 대시 나오면 앞에 있는 문장 자체를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명사가 is이 나오면 앞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명사 하나를 받아주는 거지만 시작이 this 혹은 that 이렇게 시작되면 앞 문장 전체를 받아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앞에 이야기한 이 얘기는요. 평균적으로 108억 호주 달러를 사용한다라는 건 평균적으로 1250 호주 달러를 각 누구마다? 가정마다 1250 달러씩 매년 쓰는 거야. 역시 뭐해? 사용하지 않는 상품을 사는데. 됐습니까? 자, 계속 갑니다. All the things we buy that and just sit there gathering dust are waste. 아까 이거 잠깐 했었는데 All the things가 주어라 그랬고 are이 동사라 그랬어. 그러면 얘 묶어서 수식한다는 얘긴데 얘도 보면 결국 이 분홍색 괄호에서 하고자 하는 말도 뭐여야 되냐면 샀지만 뭐하지 않느냐? 사용하지 않는이란 맥락이 들어가줘야 돼. 그렇지. 자, 아까 첫 번째 문장이랑 똑같아요. 한번 끊을 거야. things를 받아주는 수식구가 두 개야. we buy 살짝 작게 묶을 거고요. we buy도 things를 수식하는 거고 that부터 다시 묶을 거야? just까지 묶어서도 얘도 누구 주식인 거야? 얘도 누구 주식인 거야? things 수식인 거야. 그렇지. we buy도 things 수식이고 that부터 just까지도 things 수식인 거야. 해석을 하면 그래서 we buy, 우리가 산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거 다시 한번 Then just sit there. 그냥 거기에 앉아있게 두는 것들. 뭐 하면서? Gathering dust. Dust가 무슨 뜻?
먼지만 모으면서, 먼지만을 모으면서 거기에 그냥 앉혀두는 그런 것들. 결국 먼지만 앉혀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치, 사용하지 않는 이 되는 거지. 산 거는 여기에 들어간 거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라는 표현을 그냥 먼지만 모으면서 거기에 앉혀두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다빈, 라스트 질문이야? 무슨 대신? 너 이 두 번을 리셋하면 안 돼? 여기 지금 두 번 나와야 하나 한 번 남은 거야, 너 지금? 맞추면 넘어가는데 틀리면 세 번 다시 맞춰야 돼, 연터보다 신체원처럼. 왜? 그치? 바로 동사로 시작을 하죠. 오늘 좀 잘 가는데? 세 번째 타기까지 나오겠는데? 수아야, 여기는 생략 돼 있는 거 없어? 이 자리에는 생략 돼 있는 거 없어? 위 앞에? things 뒤에? 대. 무슨 대? 야, 대시라고만 얘기하지 마. 나를 끝까지 집요하게 물어봐. 무슨 대? 정치사로 쓰였을 땐 뒤에 명사가 나온다.
나온다 그랬고 접속사로 쓰였을 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랬어. 전치사로 쓰인 as는 뜻 따르는 하나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돌아버리네. 전치사 as는 딱 뜻이 하나라 그랬잖아. 야, 너 왜 머릿속에 있는 금붕어 다 꺼내. 왜 자꾸 금붕어를 키우고 있는 거야. 전치사로 쓰인 as가 로 써야. 잘 알겠느냐? 접속사는 여섯 마리가 있다 그랬잖아. 이수미! 처럼 좋아요. 뭐라고? 처럼 드시는 같이 있어요? 어? 뭐라고? 대로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잘하고 있어. 그것도 여기 있어. 뭐 하면서 되게 여러 개 다섯 개나 얘기했는데 결국 두 개밖에 말 못한 거야 너?
어디예요? 내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위 바위 앞에? 위 바위 앞에 뭐? 대시요. 그렇겠죠? 무슨 대시요? 목적격. 왜? 목적은 어디? 뭐 뒤에? 바위. 그렇지. 그래 이렇게 바로 바로 나와줘야지 이제. 됐습니까? 좋아요. 29번 보겠습니다. 29번 틀린 사람. 한 명이야? 둘, 셋, 넷. 뭐야, 도미노야? 어법 문제는 엔간하면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단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지식을 묻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1번은 지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공교롭게도 또 대시네요, 그죠?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앞에 뭐가 보여? 이즈라고 하는 뭐가 보입니까? 동사가 보여. 맞아요? 지금 이 1번 보기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보면 사실 첫 번째 문장인 건데 다 볼 필요 있어 없어? 첫 번째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감사하게도 월도라고 하는 접속사설이 걸려져 있어서 접속사설까지는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였던 거야. 그러면 뭐 the most important instruction이 주어가 될 거고 to begin with는 묶어야 될 거고 뭐 이게 수식이 될 것이고 동사가 와 있고 뒤를 보니까 또 완전한 문장이 와 있어. 맞아요? 그러면 너희가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방식으로라도 여기서 괜찮아. 앞에 선행사가 있어 없어? 없어. 받아주는 명사가 존재하지 않고요. 뒷문장이 뭐예요? 완전해요. 뭐의 특징이야 이거? 접속사 대세 특징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아 1번은 너희가 접속사 대세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1번은 맞게 온 거야? 틀리게 온 거야? 맞게 온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들아? allow라고 하는 동사의 밑줄에 그어져 있어, 얘들아. 동사형이라고 필기를 합시다. 늘 이야기를 하지만 동사형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여기서 동사형이라고 하는 건 뭘 포함하냐면 말 그대로 그냥 동사도 포함하고요 ing도 포함하고요 pp도 포함해요. 동사형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진짜 동사 자리는 맞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 근데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시작부터 얼로우야. 그러면 얘들아 잘 들어. 얘를 맞다고 가정을 하면 문장이 동사로 시작한다는 건 뭐야? 명령문이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보세요. Allow children 목적어가 될 거고 자, 묶을 거 묶는 거야. 지금 투부정사랑 뭐 전치사 묶을 거 묶고 있는 거야. 오브부터 핸들링하고 플레이는 아마 얘네끼리 병렬 구조였을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 for themselves도 묶어야 되고 before도 묶어줘야 되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다 묶여있단 말이야. 나머지는 다 묶여있기 때문에 얘가 하나의 문제
문장을 이뤄줘야 돼. 그러면 얘가 동사가 맞아야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잘 들어? 명령문은 주어가 늘 누구야? 주어 누가 생략돼 있는 거게? 명령문은 명령은 내가 늘 누구한테 하는 거야? 뭐라고? 그치, 나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 너, 당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명령문도 늘 주어를 가지고 있어. 쓰지 않을 뿐이야. 그럼 얘는 맞는 복이야, 틀린 복이야? 맞는 복이야. 명령문이라 하면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되니까 맞단 말이야. 근데 쌤, 저는 아직 이렇게 묻고 묻는 연습이 아직 안 돼가지고 이게 맞는 표현인지 틀린 표현인지 헷갈려요 라고 한다면, 잘 들어, 문제 풀 때는 그게 헷갈리면 여기서 시간을 끌고 있지 말고 내가 뭐하라 그랬냐고 과감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라 그랬어. 나머지 세 개의 보기가 다 맞다면 얘가 틀린 걸 테고, 나머지 세 개의 보기 중에서 확실히 아닌 게 있으면 얘는 맞는 보기가 될 테니 헷갈리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넘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번 보기를 보니까 또다시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치. 아니라고 하는 역시 동사형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얘는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동사 자리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돼. 그래서 봤더니 시작이 뭐야 얘들아? Finding이라고 하는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Finding different ways, 뭐 하는 방법을 찾는 거, 뭐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는 것. Finding, ing, 동명사 주어는 반드시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렇지. 일단 얘가 동사 자리는 맞는데, 동사 자리가 맞다, 그럼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수일치죠, 수일치. Finding이 주어고 묶을 거 묶으니까 알, 여기가 동사 자리는 맞아. 근데 스위치를 확인해보니까 주어가 뭐라고 다시 한번? 3인칭 단수라고. 3인칭 단수면 R이 아니라 뭐가 와야 돼? 그렇지. 여기서 이미 확실히 아닌 보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3번을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모의고사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내신이랑 다르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3번이 내가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4, 5번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지만 나한테 이 3번이 정답인 100%의 확신이 없다면 4번, 5번까지 확인하고 가라. 자, 그러면 4번은 지금 어디에 밑줄이 거져 있냐면 추부정사에 밑줄이 거져 있어. 우리 추부정사가 뭘로 쓰일 수 있는 걸 알아? 추부정사는 뭘로 쓰여? 어, 명사로도 쓰이고. 또? 뭐라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그렇지. 라스트? 부사로도 쓰인다는 걸 알아. 맞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투부정사 앞을 기준으로 보니까, 뭐가 있냐면, 더 디자이어. 디자이어의 뜻을 몰랐어도, 관사가 붙었다는 건 얘는 무조건 명사라는 거야. 그럼 명사 뒤에 지금 이 투부정사가 쓰여 있으면, 뭘로 쓰였겠구나. 그렇지, 형용사로서 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겠구나. 그럼 제대로 온 게 맞구나 하고 5번까지 확인. 5번은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 여기 밑에다 쓰면 너희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위에다 쓸게요. 5번은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increasingly라고 하는 품사가 뭐야? 그치, 부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얘의 출제 의도는 늘 뭐냐면 부사가 와야 하냐 아니면 형용사가 와야 하냐야. 일반적으로 얘들아, 형용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든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든 간에 형용사든 부사든 출제 의도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와야 하냐, 부사의 특징이 뭔데? 누굴 제외한 모두 수식이야? 누구 제외 모두 수식이게? 너
명사는 누가 수식하거든. 형용사 안 수식하잖아. 쉽게 외우면 봐봐. 너희가 중학교 때는 아마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부사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고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고 부사를 수식할 수 있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고 이렇게 배웠겠지만 결론은 부사는 명사를 빼면 모두를 수식할 수 있어. 왜?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거든. 그래서 봤더니 얘가 만약에 부사가 울자리가 맞으면 뒤에 뭐가 와 있어야 돼? 명사만 아니면 돼. 근데 봤더니 뭐가 와 있어? relevant라고 하는 형용사가 와 있다. 그러니 이 자리는 부사 자리가 맞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어야 돼? 3번이었어야 돼. 내가 앞으로 너희한테 잘 들어주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고 풀이하고 풀고 풀이하고 하면서 29번을 숙제로 낼 때는 출제 의도만 찾아오라고 숙제를 낼 거야. 뭐 한 줄 요약할 필요도 없고 주제문을 현관문 체크할 필요도 없고 출제 의도만 파악해서 와라고 내가 숙제를 낼 텐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써오면 된다는 얘기야. 모르겠는 거는 모르겠다고 체크를 해오면 설명을 해줄 테니 최대한 이 사람이 문제를 낸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해서 필기를 해오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30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29번은 독해 안 하고 넘어갈 거야. 30번 틀린 사람 손. 수빈아. 선생님이 30번 어떻게 접근하라고 그랬지? 1, 2, 3 적혀있는 문장부터 뭐라 그랬어요? 누가 세운 거야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제 우리 겨우 두 번째 모의고사 풀이야, 괜찮아. 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30번은 뭘 고르는 거냐면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틀린 어휘를 찾는 거, 단어를 찾는 거고 얘랑 이제 유사한 유형이 뭐라 그랬지? 몇 번이라고 그랬었게? 30번이랑 푸는 방식이 유사한 애가 하나 더 있었는데? 한결이 제외하고 다 나한테 한 번씩 들었을 텐데. 그치. 30번이랑 35번이랑 푸는 방법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어. 왜? 35번은 뭘 물어보는 문장이야? 문제야?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만 놓고 보면 뭔 말이야 싶겠지만 결국 30번은 주제랑 안 맞는, 주제랑 반대되는 단어를 고르라는 거고 단어를 찾는 거고 얘는 주제랑 관련 없는 문장을 찾는 거야. 그래서 결국 차이는 단어를 찾는 거냐 문장을 찾는 거냐 이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유형은 푸는 방식이 비슷해요. 자, 결국 이 단어가 흐름에 맞게 안 맞게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는 말이 반드시 맨 위에 나와줘야 돼. 맨 위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줘야 이 흐름이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1번, 2번, 3번이 보기를 내려가면서 맞게 쓰였는지 틀리게 쓰였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30번이랑 35번 풀 때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1번 보기 앞에서 또는 애초에 뭐 첫 번째 문장에 1번 보기가 껴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번 보기 문장까지
뭐가 다 나온다 그랬어? 이 글의 소재와 흐름이 일반적으로 다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혹은 첫 번째 보기가 시작되기 전 문장까지 읽으면서 아! 이 글의 소재가 지금 뭐구나, 소재가 뭔지 파악하고 긍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읽어내려가면서 맞는지 틀린지를 골라내라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얘는 1번 보기가 굉장히 밑에 있어.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미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미 반복적으로 눈으로 봐봐.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누구야? 한 세 번 등장하는 애가 있는데? 뭐라고? 그치, 라이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뭐 그 중에서도 뭐 artificial light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자, 그럼 이 글의 소재가 뭐야? light야, light. 라이트인데 라이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어라, 첫 번째 문장 보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에서 무언가라고 하는 추상어를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문장에서 라이트를 이야기했으니 소재는 라이트가 맞아. 근데 흐름은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었어. 그 무언가에 대한 뭐가 얘들아? 가격이 뭐 할 때? 떨어질 때 the world can change. 세상이 뭐 할 수 있대? 바뀔 수 있대. 아, 그렇구나. 뭔가에 대한 가격이 뭐 할 때? 떨어질 때, 그치? 하락할 때 세상이 변한대. 근데 그 A에 대한 예시가 뭐가 나온 거라고 지금? 라이트가 나온 거야. 얘가 명사로 쓰이면 뭐야? 빛, 전기란 뜻이죠. 맞습니까? 응. 자. 그래서 1번 보기 문장을 보니까 라이트가 어떻대? 싸대. 어라? 근데 우리 여기까지에서는 라이트가 싸다라는 막 이런 맥락이 있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앞 문장을 보고 이 1번 보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가 없어. 여기서 어떠한 단서도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싸운지 안 싸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비쌀 수도 있잖아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아시냐면 뭐가 쓰였어? 소댓이 쓰였어. 소댓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렇지. 근데 뭐라고 뒤에서 얘기하냐면 너는 생각을 하고 쓴대, 안 하고 쓴대? 생각을 안 하고 쓴대. 그럼 맥락상 싼 게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야지. 맞아요? 선생님, 근데 비싸도 생각 안 하고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뒷 문장 봐봐. 연결사 누가 나와? 근데 하면서 꼬라라? 언제? 쉽게 얘기해서 언제야? 과거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응. 근데 우리 이 앞 문장에서 시제가 언제였어? 현재였어. 그러면 but 쓰였으니까 과거인 비쌌어가 나오면 1번 보기가 맞는 거겠네? 뭐라고 돼 있어? 비용을 지불하게 했대. 몇 배? 네 배. 네 배? 400 times, 그지? 400배를 더 지불하게 했었대. 그럼 과거가 비싼 거야? 지금이 비싼 거야? 과거가 비쌌던 게 맞네. 이때가 비싸네. 그럼 지금은 뭐가 맞네? 싼 게 맞네. 하고 아 1번 보기는 맞아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조금 눈치가 빠르고 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게 빠른 친구면 소대만 보고도 풀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어? 그럼 나는 못 푸는 건가? 가 아니라 더 확실한 근거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게 바로 뒷문장에 있었어요. 그럼 정리! 현재에는 어때? 라이트의 가격이 어 싸.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 어 가격이 비쌌어. 우리 이 흐름 알았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만나 틀이나 한번 확인하면 돼. 흐름까지 완벽하게 파악했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번 보기가 어떤 문장이 있는지 봐봐. 그 가격이었으면, 그 가격이었을 때 이거야. 이 앞 문장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었어? 과거 이야기하고 있었어? 과거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럼 얼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쌀 때야 비쌀 때야? 비쌀 때야. 그렇지. 비쌀 때 너는 가격을 노티스 생각했을 거래. 맞아 아니야? 맞지. 왜? 아까 뭐라 그랬어? 싸면 뭐 한다 그랬어? 생각 없이 쓴다 그랬어. 맞아요? 그럼 얘도 지금 맥락이 맞아 틀려? 맞아. 선생님 근데 저는 노티스가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냥 알리다밖에 몰랐는데. 자, 그러면 잘 몰랐음에도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문제 풀 당시에는. 그럼 3번 보기를 봐봐. 자, 뭐의 증가가? 어 그치, 가격의 증가가 세상을 뭐 했대? 어 이렇게 때 밝혔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리츠가 얘들아, 이 리츠라고 하는 게 라이츠의 과거형이라는 걸 몰라서도 돼. 결국 세상 이야기 나왔으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세상을 변화시켰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 세상 변화시키는 거 뭐라 그랬어? 가격에? 하락이라고 그랬어. 근데 3번 보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가격의 증가가 세상을 밝혔다 그랬어. 맞습니까? 얘가 확실히 아니었어. 뭘로 바뀌었어야 돼? decrease로 얘가 바뀌었어야 돼. 자 그러면 얘 한 80%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럼 4번 5번까지 확인해야 돼. 4번 보기를 봤더니 4번 보기 포함된 문장 겉 이하부터 볼게요. 이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였지? 소재가 뭐였어 우리 계속? 라이트였어. 그렇지. 이 전기가 허락해줬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에서? 자연빛이 들어올 수 없는 건물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대. 맞아 아니야? 마치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싸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도 살고 일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맞네? 맞는 맥락이네? 하면서 마지막 문장 봐봐. 가능했을 거래, 불가능했을 거래? 가능했을 거야? 얘만 보면 안 되지. 주어 봐. 주어가 누구야? Nothing이야. Nothing is possible 하면 무슨 뜻이야? 불가능하죠. 그렇지. 불가능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그럼 이거 지금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그러면은 전기의 가격이 비쌌을 때여야 돼? 쌌을 때여야 돼? 비쌌을 때여야 돼. 그럼 뒷내용이 전기의 가격이 비쌌다고 나오면 이거 맞는 보기가 되는 거 맞죠? 보니까 뭐라 그래요? 빛의 가격이 뭐 하지 않았으면?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럼 비쌀 때야 안 비쌀 때야? 비쌀 때가 맞네. 그럼 5번 보기도 뭐야? 맞는 보기네? 그래서 확실히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야. 이거 한 줄이라도 한번 시켜볼까요? 한결이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는 하락하는 거를 이용해서 친구가 많았어요. 오케이.
전반 플랜이 이렇게 좋아요? 지우? 수빈아 하드레 마지막 문장? 또? 또? 주제문이 형광펜 숙제 아니었어? 숙제였어 아니었어? 숙제였어. 어따 해왔어? 마지막 문장? 자 독해 할 거야 다시 올라가서 자 보겠습니다 오늘 30분 정도까지 30분까지 하고 끝 나겠네? 어? 너 저거 떨어지는 소리 못 들었어 신처? 뭐가 떨어져요? 시계 저거 하나 없어졌잖아 뭐가요? 여기 있던 거 여기 여기 뭐가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 못 들었어 소리? 네 어, 왜 떨어졌지? 일단 붙여야겠다 질문이야. 이렇게 하면 너네 종이 잘 보여 안 보여?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요? 응. 자 가겠습니다. When 뭐 할 때 뭐의 가격이 다시 한번. 여기까지 묶어줘야 돼. 뭐의 가격이야? 명사가 띵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어떤 무언가 기본적인 너무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근본적인 것의 가격이 drops greatly 뭐 할 때 꽤나 떨어질 때 그렇지 근본적인 무언가의 가격이 꽤나 떨어질 때 the whole world can change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세상은 바뀔 수 있어. 전기 근본적인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어? 저 근본적인 거. 우리 뭐 없이 못 살아. 그치. 너네가 아직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수도세가 있고 전기세가 있고 가스비가 일단 되게 너무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 개 중에 가장 싼 게 물이에요. 물. 왜? 우리 사람은 물이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물의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자, consider life. 뭘 한번 생각해봐라. 빛, 전기를 한번 떠올려봐. 빛을 떠올려봐. 라고 하면서 이 다음 문장을 한번 해석을 시켜보고 싶은데 chances are you are reading this sentence under some kind of artificial light. 라고 되어 있는데 재우야 해석해주세요. 원장님이 굉장히 화나왔어, 그지?
또 어떤 뜻을 알고 있을까? 끝이야? 진짜로 끝이야? 네. 단단한 거 가지고. 가능성이란 뜻이 있고 우연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chance는 가능성으로 쓰인 건데, 그래서 chances are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이 되면 사실 저기 지금 are과 you 사이에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알겠어? 여기 사이에? 여기서 무슨 뜻인데? 접속사. 그래서 여기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chance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대절 이하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있다. 더 쉽게 해석하면 뭐뭐 할 것 같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해요.
그럼 이거 먼저 하고 갈게. 이거 시험은 안 볼 건데 어딘가에 필기 좀 해놔. if는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은 if는 얘들아 세 가지로 쓰여.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부사절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너희가 흔하게 알고 있는 if의 뜻이 뭐야?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거 만약 뭐뭐라면. 그치, 그거는 이제 부사절에 해당이 돼. 명사절은 아까 했으니까 뭐뭐 인지 아닌지가 될 거고. 혹시 부사절 하나 더 있는데 아는 사람? 뭐가 있냐면 얘도 비록 뭐뭐 일지라고 했어. 양보절을 이끄는 거지? 이거 한번 쉬어볼까? 우리 같이 한번 쉬어보자. 얘 쉬어 볼게. 얘도 같이. 얘 따로 적어주세요.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이거 먼저 한 거야. 그래서 if도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명사절 접속사로서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다. 명사절 접속사라는 건 원래 들어가면 문장이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명사절이니까 그치?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맞아요? 근데 분명 whether라고 if는 둘 다 명사절 접속사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수아가 대답은 잘했어. 저 자리에 근데 if를 못 쓴단 말이지. 둘 다 같은 뜻이고 같이 쓰였는데도 저 자리에 if를 쓸 수 없어. 그거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 네 가지가 있어요. whether는 쓸 수 있지만 if는 쓸 수 없는 네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는 if는 명사절이지만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만 가능해.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전치사 about에 걸려있는 명사절이라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서 if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두 번째는 if 바로 뒤에 or not 못 씁니다. 바로 뒤에 or not을 못 쓰고요. 그 다음에 if 바로 뒤에 to 부정사도 못 써요. 이 말은 whether은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whether은 바로 뒤에 or not도 올 수 있고 whether 뒤에 to 부정사도 올 수 있는데 if는 그렇게 못해 이거고. 마지막 whether은 있잖아. 분명 명사절 접속사긴 하지만 부사절로도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if절은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에서는 부사절로 쓸 수가 없어요. 말이 어려워. 4번 하나만 예시를 들어주면, 예시는 안 써도 돼. 무슨 뜻이야? Whether you tell the truth or not, it doesn't matter to me. 네가 진실을 말하고 있든 or not, 거짓을 말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그건 나한테 뭐하지 않아? matter이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중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문제로 쓰일 때는 명사고 얘가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네가 진실을 말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건 나한테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너를 지금 컴마가 찍혀있다라는 건 얘가 지금 단독으로 쓰여있다는 얘기야. 단독으로 쓰였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얘가 부산으로 쓰였다는 얘기야. 왜? 이 문장의 주어는 이시고요. 동사는 matter, doesn't matter가 되거든. 이해됐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때 whether 대신에 if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if 써, 못 써? 못 쓴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 whether 자리에도 if 쓸 수 없더라. 그래서 얘까지 지금 시험 볼 거니까 잘 적어놔 두시고요. 아무튼 너는 이 독서를 위해 인공조명을 사용하는 게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얘들아 잘 들어. 영어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영어에서는 부정형이 나오면 반드시 이유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 너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야. 너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야 라고 지금 부정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와. 왜냐면 전기가 너무 어때서? 너무 싸서. 그래서 너는 뭐해? 그걸 생각 없이 사용해. 여기서 그것을 가리키는 것도 라이트. 자, 6번 문장은 좀 해석을 시켜보고 싶은데. But in the early 1800 하면은 저부터 light까지 간 문장인데. 지우가 해석해주세요. 옛날 과거에는 400대 이상 같은 빛의 양에 대해서 you are paying now. 네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의 몇 배? 400배를 지불하게 했을 것이다. 그렇지. 자, 1800년대 초기에는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도 뭐여야 돼? Light여야 돼. 빛에 would have cost 비용이 들게 했을 거야. 너에게 몇 배의 돈을? 400배의 돈을 더 들게 했을 거야. 근데 뭐의 400배냐면 what you are paying now.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에 400배를 지불하게 했을 거야. 뭐에 대해서? 그치, 같은 양의 빛에 대해서. 됐습니까? 자, 그 가격이었을 때, 그러니까 뭐 했을 때? 비쌌을 때, 그치? 비쌌을 때 너는 뭐 했을 것이고? 그치, 그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고 신경을 썼을 거고. 그리고 이 우드띵크 두 번째 동사 병렬이죠.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몇 번 생각했을 거래? 두 번 생각했을 거래. 뭐 하기 전에? 이 인공조명을 사용하기 전에 두 번 생각했을 거래. 뭐 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 위해서. 그때 생각했을 거라는 거지. 내가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이 인공조명을 쓰는 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이걸 생각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자, 더 de-increase, increase를 decrease로 바꿔서. 근데 이제 전기의 가격에 있어서의 하락이 뭐 해줬냐면 light up the world. light up 하면 밝히다라는 뜻이죠. light up 하면 세상을 밝혀줬어.
이 다음 문장 굉장히 중요하죠. 참고로 이 다음 문장 영작으로 출제할 겁니다. 24번 저 영작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얘기 안 해줬지. 이따 얘기해줄게요. 내가 얘를 영작으로 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얘들아 단순히 길어서가 절대 아니라 그랬어. 나 이거 왜 영작 출제한다고 얘기했어 지금? 뭐가 보여 지금? 뭐가 보였어야 돼? 나돌리. 뭐라고? 나돌리 A 버피. 오케이 그것도 맞긴 한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니라? 우리 늘 문장의 시작은 뭐여야 합니까? 어떤 문장이든 간에 문장의 시작은 뭐여야 돼? 주어 동사여야 돼. 맞아? 근데 지금 나돌리 뒤에 지금 사태 어때요? 꼬라지 어때요?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해요? 그치. 도치가 발생한 거야 얘들아.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도치 발생 경우도 나랑 했을 텐데 이것도 안 했어? 그럼 또 하자! 와 우리가 몇 번이에요 지금? 몇 번째야? 와우 대박! 화요일이 좀 힘들겠다? 다빈아! 방금 그 표정 뭐야? 방금 다빈이 표정에서 정말 짜증남을 느꼈어. 아씨 거의 이제 거의 표정으로 욕하던데 다빈아? 나한테는 아니더라고. 너는 세 명을 거쳐 왔잖아. 아니 그 송이쌤 원장님 그럼 나잖아. 아니 근데 송이쌤이랑만 딱 한 번 했어요. 그럼 원장님은? 원장쌤이랑 그냥 내신대기. 내신대기 이거 안 했어? 아 쏘대시랑 다른 거 했어요. 송이쌤이랑 이거 안 했어? 송이쌤이랑 딱 한 번 했어요. 아 그래서 안 배웠다? 기억이 안 난다. 이재우! 너 송이쌤이랑 몇 개월 수업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내가 10개월을 영어 수업을 했는데 도치를 안 했으면 그거 소비쌤이 문제가 있는 거야. 안 했을 리가 없어. 기억나는 대로 불러. 뭐라고? 선택 도치가 있는 거 하면 그렇지. 일단 도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자. 도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위치를 바꾸는 거야. 원래 항상 문장의 시작은 주어 동사여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걸 우리가 도치라고 합니다. 필수 도치도 말 그대로야. 이런 경우에는 총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줄 건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야 합니다고 선택 도치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줄 건데 이 경우에는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고 안 바꿔서 써도 괜찮습니다. 선택 도치 세 개 쉽잖아. 불러. So is. 그래 이거는 안 외울 수가 없어. So, as, then이 있는데 하나만 예시를 들어주자면 내가 만약에 다빈이한테 I love you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다빈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안 해줄 거야 대답? 뭐라고 대답할 거야? 미투면은 초등학생이야. 다른 표현으로 저도요를 해주세요. 중학생이야 다시. 어떤 표현을 이제 배우게 될 거냐면 소를 이용해서 배울 거야. 누군가가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B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So I do.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그래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두가 이제 love you를 받아주고 있는 건데 이때 So가 앞으로 왔을 때 주어 동사 순서를 안 바꿔도 괜찮고
So, do I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어동사의 자리를 바꿔도 괜찮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가 엄청 중요해. 이 필수 도치가 너네 시험 때도 진짜 많이 나오는 애기 때문에 얘가 진짜 중요한데. 재우야, 내가 놓칠 줄 알았지? 난 너 놓치지 않아. 불러주세요. 뭐라고? 유도부사! 유도부사가 문장 앞으로 갈 때, 문장 앞을 이제 문 두라고 할 거야. 문장의 머리. 근데 유도부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 재우야. 대여라고. 뭐? Here 이 있어요. 또 두 번째. 그렇지, 가정법에서요. If를 생략하면 반드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야 됩니다. 또 그렇지.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어를 문장 앞으로 빼면요, 그때도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야 하고요. 또요? 전치사. 뭐의 전치사고요? 확실하게 해야 돼. 그냥 전치사고 아니야. 시간 장소의 전치사고요.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갈 때. 라스트.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안 나왔는데, 심지어 얘 때문에 지금 이거 시작한 건데. 부정어구가 문장 앞으로 갈 때. 부정어구라고 하는 건 not도 마찬가지고 never도 마찬가지고 nor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문장 앞으로 왔을 때에도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9번 문장의 경우에는 얘들아, 나도 위에서 이 not이 지금 문장 앞으로 와 있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꾼 건데, 이 동사 자리에 지금 무슨 동사가 있어? 비동사야, 조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가 와 있기 때문에 조동사를 활용해서 도치를 시켜준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야? 딱 이 문장까지만 하고 끝낼게, 얘들아.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야? 이것도 뭐여야 돼? 라이트여야지, 그렇지. 빛이, 전기가 뭐를 뭐로 바꿨어? 자, 여기가 밤이면 얘가 하루가 아니라 뭐가 될까? 그치, 데이는 낮이란 뜻이 있어요. 그렇지. 이 전기라고 하는 게 밤을 뭐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낮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전기가 계속 나이트 받아주고 있죠? 얼로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만 사용하는? 부정사만 사용하는. 그렇지. 그 빛이 또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받아주는 게 아니었죠? 미안해. 살고 일할 수 있게 해줬대. 어디에서? 어디에서? 큰 건물인데 어떤 큰 건물이야? 자연빛이, 자연광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건물에서도 살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됐습니까? 이수빈?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걸 다 끝내주려고 했는데 2시부터 또 여기 강의실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10분 전에 끝내주라고 하더라고요. 숙제 정리하겠습니다. 수빈이는 그 화요일에 나한테 30번, 10번 문장부터 해야 된다고 다시 얘기해주세요. 오늘이 벌써 11일이네. 시간 빠르다, 그치? 단어 몇 등이 할 차례야? 19, 20? 네. 한결이 책 샀다며. 엄청 빨리 샀더라. 어머니랑 통화했거든. 문법 몇 개였죠? 야, 나 24번 영작 얘기 안 했다며. 이씨. 어디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24번 다시 볼게요. 24번 영작 얘기하고 숙제 가볼게요, 다시. 마지막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8번 문장. 영작이 두 개가 되죠, 그러면? 24번의 마지막 문장. 24번, 30번 공책에 영어, 한글에서 구문 분석 글씨 예쁘게 해오시고요. 지금 31번까지 예습돼 있다 했죠? 32번부터 34번까지 예습. 단어 조사, 한 줄 요약, 주제문 형광펜, 정답인 이유인데 잘 들어. 지금 너네가 예습을 해와야 하는 32, 33, 34번이 죄다 빈칸 유형이야, 그죠? 빈칸 유형을 정답인 조사 플러스 정답이 아닌 보기들 있지, 나머지 4개 보기. 나머지 4개 보기에 오답 근거를 찾아와 주세요. 아까 우리 24번에서 했던 것처럼, 24번에서 했던 것처럼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쓰면서 들어봐. 24번에 아까 24번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1번 보기는 enables가 흐름이 긍정이어서 답이 될 수 없다 그랬고, 2번은 돈 관리가 소재가 아니었다 그랬고, 3번은 롤리니스 외로움이 틀렸다 그랬고, 이런 식으로 다 아닌 이유를 얘기해 줬거든. 그런 것처럼 32번부터 34번까지 예습하면서 정답인 보기 외에 나머지 보기들의 이유를 이제 적어 오시면 돼요, 같이. 이해됐어요? 짐 싸시고 다 썼으면 죽을라 그래.